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뼈 없는 국물 닭발. 그래서 사실 지금 컴퓨터가 새로 왔거든요. 지금 방금 설치를 마쳤어요. 그래픽카드를 좀 좋은 걸 썼는데 좀 괜찮나요? 저 뒤는 빛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앞이라도 좀 밝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잠깐만요. 짠, 짜잔. 골든 버튼이 왔어요. 와, 이거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요렇게, 예, 배송이 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열어보면. 자, 우선, 여기. 수잔 보이치키. 빛 때문에 안 보이죠? 이렇게 편지가 왔고요. 편지는 밴쿠버보다 크고 벨리스보다도 큽니다. 게다가 라스베이거스보다도 큽니다.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라니 어쩌면 오랫동안 꿈꿔온 순간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만의 창의성과 아이디어 그리고 목소리가 100만 명이 넘는 세계인에게 전달된다는 만족감에 비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지가 있고요. 대망의 골드 버튼. 오, 떨려. 저 이거 아까 이거 받고 복도에서 소리 질렀어요. 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시겠죠? 여기 보시면 도롯이 써 있고, 도롯이 써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저 뒤쪽에, 요 큰 골드 버튼을 달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즈분들, 저 세계 오즈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ank you so much. 아, 말도 안 나와. 제가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던 애라서 저 스스로도 너무 놀랐고 정말 끝에 말이 맞네요.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하다 보니.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닭발 먹는 영상 골드버튼 달고 먹을게요.